안녕하세요. 워크아웃 김한영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량 5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와, 아니 그 자그마한 회사 현대가 지금 미국에서 5위라니. 포니 엑셀, 엘란트라 뭐 이런 것들 수출하던 회사잖아요. 정말 놀랍죠. 사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지난해 현대기아를 보면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자동차 브랜드들 쭉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회사예요. 물론 전기차 회사 몇 개 빼고. 이런 회사가 어떻게 세계 3위를 할 수 있나.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 얼마? 472억 달러. 62조가 적자야? 이런 숫자가 있나? 정말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언론에서 보면 이 무역 적자 폭만 얘기를 하고 지난해 수출액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는 조금 뒤로 간 것 같아요. 지난해 수출액을 보면요, 6839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864조 원. 야, 수출액이 864조야. 그러면 여기서 62조 적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죠. 일단 이 수출액 전년보다 오히려 수출량이 늘어난 거고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적자를 보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철강, 정유 뭐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 분야 사실 다 어려워. 다 어려운데 의외로 엄청나게 흑자나는 분야가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그럼 왜 이 여러 분야를 놔두고 자동차만 유독 인기가 있는가? 나중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것들, 이런 주요 수출 분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원래 원자재를 많이 수출합니다. 부품 단위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규제가 생기면 그 영향을 정통으로 받아요. 원자재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소비자가 저는 아이폰을 쓰지만 LG 디스플레이 넣어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 근데 자동차는 다릅니다. 우리 수출 분야 중에서 대부분 원자재지만 자동차는 최종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가 이 자동차 브랜드를 직접 선택하는 거죠. 브랜드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국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폰 같은 거 사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런 거 보지 않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으면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를 너무 열심히 보죠. 중국산 차를 어떻게 사? 스웨덴 차를 사야지. 남아공에서 나온 어떤 BMW, 남아공 D라고 하지 이걸 어떻게 320 D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그 각 브랜드를 달고 가는 게 자동차다. 아주 독특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미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 거,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의 발전에 영향이 굉장히 큰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잘 나갔냐? 이 BMW, 벤츠 당연히 제쳤고요. 니산, 폭스바겐, 심지어는 미국에서 그렇게 잘 판다는 혼다까지 처음으로 꺾고 5위에 올랐습니다. 야, 이건 엄청난 일이죠. 미국에서 판매량을 한번 보면요, 지금 다른 브랜드들 다 하락했잖아요. GM은 그런대로 선방했지만 포드, 도요타 다 힘들어요. 거기에 혼다, 폭스바겐 30%씩 줄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1% 감소했어요. 선방했죠. 기아 오히려 0.15% 증가했습니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왜 77% 증가했지? 테슬라는 빼고 얘기하죠. 자, 그럼 현대차가 잘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이 미국서 자동차 회사들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자동차 얼마나 팔렸는지 살펴보면요, 총 1370만 대가 팔렸습니다. 한 해에, 야,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만큼이 매년 팔려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170만 대 팔리죠. 170만 대 시장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반도체 이슈로 자동차가 나오지 못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코로나 이슈도 거의 다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코로나도 확실히 끝나고 우크라이나도 끝나지 않을까? 아니 끝나지, 반도체 이슈도 어느 정도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걸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 1위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 1위는 포드입니다. 네, 포드. 아니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포드는 F-150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포드 F-150이 워낙 기본적인 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포터 같은 차가 당연히 1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드가 이렇게 많이 팔렸고요. 그렇게 엄청난 차 포드 F-150이 전기차로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화재가 난다면서 갑자기 콕 SK온을 지목했어요. 배터리 공급해준 것만 해도 감사 땡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포드가 갑자기 왜, 명확하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결책을 마련해 주든가. 모쪼록 이 문제 잘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2위는 도요타입니다. 175만 대를 팔았네요. 그 잘나가는 도요타 10%가량 하락했습니다. 아, 이게 왜 이런가.
지금 도요타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모델들이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도요타는 마땅히 내놓은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걸 막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요타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들을 보면요. 라브4, 캠리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 차들의 출시 시기가 2017년, 2018년이에요. 6, 7년 된 거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그만큼 이 신차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기차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기차 BZ4X라고 요거 하나 있죠. 나오자마자 갑자기 바퀴가 빠진다고 해서 리콜을 했어요. 실제로 내놓을 마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 자동차죠. 인테리어 이렇게 생기고 익스테리어 이렇게 생기고 잠깐만 이게 팔겠다고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어쩌면 바퀴 빠지는 것도 일부러 한 게 아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요타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감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판매량 2위, 3위는 쉐보레입니다. 151만 대를 팔았네요. 재작년에 비해서 3%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브랜드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쉐보레는 어떻게 3%나 올랐죠? 이것도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기존에 잘 팔고 있던 차 실버라도, 그러니까 포드 F 시리즈의 경쟁 모델인 이 차 꾸준히 잘 팔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투싼, 스포티지급인 이코노스 재작년 비해서 30%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21만 대나 팔았네요. 말리부 재작년 대비해서 무려 193% 판매 증가가 있었는데요. 말리부 뭐 바꿨어? 아니 이렇게 잘 팔리는 차인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단종한다고? 무려 11만 5천 대를 팔았네요. 쉐보레는 올해 판매량도 기대되죠. 왜냐면 이제 실버라도 EV, 이코녹스 EV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거 얼티엄 셀즈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함께 공장을 만들어서 얼티엄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들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잘 먹힐 걸로 기대가 되고요. 생산량, 이게 곧 판매량이 될 것 같은 주문이 많이 밀려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쉐보레 보면요. 슈퍼크루즈라고 해서 자율주행 레벨 3다 해서 손을 놓고도 운전을 잘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슈퍼크루즈는 HD맵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슬라하고는 꽤 차이가 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에서 손을 뗀다 이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4위는 혼다입니다. 88만 대. 아니 잠깐만 혼다 왜 이래? 혼다 무려 32%가 줄어들었네요. 미국에서 혼다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죠. 지금 팔고 있는 차들 보면요, CR-V, 어코드, 시빅 이런 차들인데요. 시빅은 새롭게 차가 나왔는데 이 시빅의 판매량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혼다가 약간 꺾이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의 닛산, 엔진의 혼다, 마케팅의 도요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답은 마케팅인가? 아무튼 이 엔진의 혼다 지금 전기차가 없어요. 혼다 E 하나 있는데 이건 미국에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차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LA를 보면요, 눈이 와요. LA 사막인데 사막에 눈이 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폭우가 내리질 않나. 미국 동부는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편이지만 아니 자기 머리 위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 기후가 지금 보통이 아닌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단군 어르신께서 맵 선정을 너무 잘하셨어.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기후변화가 뭐 와닿지가 않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삿포로에 갔다 왔는데 눈이 그냥 확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삿포로에 눈이 다 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미국에서 당연히 전기차가 없는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혼다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든다고는 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전기차 이름이 프롤로그라고 해요. 언제 나오냐? 2024년. 아니 올해는 나와야지. 아니 최소한 올해 뭐 나와야죠. 혼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LG의 SOS를 쳐서 얼티엄 플랫폼에다가 LG 배터리를 쓰자 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화냐 싶죠? 사실 혼다라고 하면 미국을 씹어먹던 자동차 회사였어요. 혼다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위 드디어 현대입니다. 와, 71만 대를 팔면서 작년 대비 1.3% 감소한 수치를 보여줬네요. 이 정도면 선방했습니다. 바로 밑에는 8위 기아인데요. 기아는 0.15% 증가하면서 67만 8천 대를 판매했네요. 현대차 그룹 합쳐서 145만 대를 판매하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진짜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SUV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했거든요. SUV가 6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약간 SUV 전환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전환하고서 빠르게 여러 가지 차종을 투입했습니다.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 기아는 스포티지, 소렌토, 텔류라이드 이런 식으로 각 급에 맞도록 SUV를 싹싹싹 집어넣어줬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도 같이 집어넣어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품성을 놓고 보면요,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한 자동차들 적절하게 잘 집어넣은 것 같고요, 경쟁 일본 차들 상대적으로 조금 둔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벌어지면서 도요타, 혼다, 닛산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에 관심 많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 눈을 딱 돌렸을 때 전기차를 그 자리에 딱 마련해 놓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을 좀 더 살펴보면요, 테슬라 작년 판매량 53만 6천 대, 판매량이 77% 올랐습니다. 아니, 남들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넌 신운. 그래서 전체 판매량 11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룹별 판매량으로 놓고 보면 9위에요 9위. 볼보, 벤츠, BMW, 폭스바겐보다 테슬라가 더 많이 팔려. 3-4천만원짜리 차를 파는 회사하고 1억까지 하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하고 지금 판매 대수가 테슬라가 더 많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앞으로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면 팔렸지 전기차가 줄어들고 갑자기 가솔린차가 더 많이 팔릴 리는 없거든요.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시장에서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 저걸 어떻게 따라잡아? 저는 테슬라를 잡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도 지금 여기서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테슬라한테 따라잡힐지 몰라요. 현대 70만 대, 테슬라 53만 대. 야, 이거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사실 국산차 판매는 저희가 어지간한 차들은 다 보여드리는데요,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27종을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어떤 차일까요? 당연히 포드 F 시리즈입니다. F-150 같은 시리즈인데요, 지금 보면 65만 3천 대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에 올랐네요. 2위 쉐보레 실버라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풀사이즈 픽업트럭이라는 것의 인기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3위는 뭘까? 3위도 램 픽업입니다. 그래서 1, 2, 3위가 모두 다 픽업트럭이에요. 이게 미국에서의 현실입니다. 우리로 치면 포토본고야. 포토본고 딱 와닿네. 근데 뭔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일단 포토본고 같은 차라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죠. 미국 시장은 어쨌든 우리가 자주 가는 도심지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시골이에요. 필수적으로 이 삶에 꼭 필요한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포드 F-150이라는 차는 그냥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4위는 도요타 라브4입니다. 역시 인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네요. 5위는 도요타 캠리입니다. 29만 5천대. 6위는 GMC 시에라입니다. 24만 1천대. 얼마 전에 국내 출시도 했죠. 미국에서는 인기 있는 트럭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GMC 시에라 잘 팔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7위는 혼다 CRV네요. 23만 8천대. 8위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22만 5천대. 아니, 너무 엄청난 숫자잖아요. 지금 전기차 중에서는 1위일 뿐 아니라 가솔린차를 놓고 봐도 승용차는 지금 라우포, 캠리, CRV 이런 순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요. 18위 드디어 나왔네요. 현대 투싼입니다. 17만 5,307대. 전년 대비해서 25%가 증가했습니다. 투싼이 이렇게 많이 팔렸던 때가 있나요? 초기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정도 디자인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투싼은 미국 생산 차량인데 한국에서 수출하는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미국 생산하고 있는 차가 조금 더 미국 사람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이반, 타이반으로 마지못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25위 혼다 시빅입니다. 13만 3천대.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네요. 이게 풀체인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나요? 이전 디자인이 이렇고 새로운 디자인이 이래요. 아니, 전이 났구만.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지? 희한합니다. 26위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아 스포티지네요. 12만 4천대. 27위는 도요타 포러너입니다. 12만 1천대. 28위는 현대 엘란트라. 아반떼로 팔리는 차 종이죠. 11만 7천 대를 팔았네요. 아반떼 살짝 아쉽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반떼에는 20만 대 넘게 팔 수 있던 자동차였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반떼는 풀체인지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저희가 봤을 땐 요 삼각대에 비해서 요 디자인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본 거였을까요? 아니면
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반떼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됐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혼다 시빅이 지금 잘 안 팔리잖아요. 이런 시기에 딱 치고 나가줘야죠. 30위는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11만 5천 대. 여기서 11만 5천 대나 팔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팔아보지 그랬어요.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2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11만 5천 대. 놀라운 건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의 눈은 어디 달린 거야 도대체? 이게 산타페가 지금 예쁜가? 지금 아마 풀체인지된 산타페를 보고 나면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멋지게 그리고 거대하게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36위는 기아 텔루라이드입니다. 99,564대. 텔루라이드 인기는 여전한데요. 아니 이거 좀 올라가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 IRA로 인해서 미국 공장의 이 배치를 많이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이 더 늘어날 텐데요. 심지어는 제네시스 일부 차종도 미국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이 판도가 또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40위 기아 포르테입니다. 우리나라로는 기아 K3죠. 97,300대. 44위는 테슬라 모델 S입니다. 9,400대. 45위는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46위는 기아 소렌토네요. 50위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82,688대. 팰리세이드는 미국에서 생산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60위 기아 K5입니다. 66,310대. 63위 현대 코나입니다. 63,994대. 코나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한 이후고요. 이번 풀체인지 코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풀체인지 코나 들어가게 되면 아마 미국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67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68,888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판매량도 무려 32%나 하락했습니다. 야 트레일블레이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트렉스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보이죠. 72위에 기아 소울이 있습니다. 56,740대. 소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인기를 끈 적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차였습니다. 일단 실용적이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게다가 햄스터 광고도 너무 잘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울은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인기가 요즘 들어 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소나타 80위를 기록했습니다. 52,140대. 소나타 왜 이래? 37.5% 감소했네요. 소나타 이렇게 안 팔리나요? 86위 기아 셀토스입니다. 44,000대. 100위 현대 산타크루즈가 있습니다. 36,400대. 어이 산타크루즈 그래도 36,000대나 팔았어요. 생각보다 좋은데요. 117등 기아 니로 29,176대. 니로도 왜 이렇게 안 팔리지? 그나마 기아 니로는 풀체인지를 하면서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한 것 같긴 합니다. 11% 판매량이 증가했네요. 123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27,094대. 136위에 현대 아이오닉 5 22,000대를 팔았네요. 아이오닉 5는 여러 언론에서 다뤄주고 그리고 올해의 차로도 뽑히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자동차긴 하지만 미국에 실제로 가보면 또 잘 보여요. 그런데 판매량을 놓고 보면 22,000대. 아 그렇게까지 시원시원한 판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몇 대만 있어도 거리에서 시선을 딱 강탈하는 워낙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현대차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149위 제네시스 GV70입니다. 첫 번째 제네시스네요. 19,141대. 한 달에 천몇백 대 정도 판 거죠. 야 제네시스 정말 저조합니다. 이 제네시스를 이제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뭐 주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겠죠. 그래도 괜찮을까. 19,000대라니. 154위에 기아 EV6 18,249대. 아 EV6도 굉장히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156위 현대 엑센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단종됐죠. 17,823대. 사실 엑센트가 미국에서는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기존의 엑센트는 조금 이상했지만 여기 바뀐 엑센트는 나름 괜찮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엑센트같이 두루두루 탈만한 저렴한 자동차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8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17,521대. 159위에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17,075대. 제네시스 GV80 굉장히 저조하지만 그래도 존재감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기아 카니발. 야 여기 있을 차가 아니죠. 카니발 우리나라에선 엄청 인기 있어서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차인데 한 달에 겨우 천몇백 대 판다니 이거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명확하죠. 카니발에 하이브리드가 없는 거. 근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나오게 되니까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현대기아, 작년에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죠. 근데 복병이 있습니다. IRA. 올해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전기차 뭐 몇 대 판다고 백몇십 위에 올라있는 전기차 이거 못 팔면 좀 어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기업 전체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냐 이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그만큼 팔지 않으면 일반 가솔린차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IRA를 하면서 굳이 가솔린차까지 규제하지 않고 이 전기차 판매만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일반 가솔린차들도 같이 묶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네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전기차만 묶으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3월부터 IRA가 시행되는데 이렇게 시행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전기차 이거 미국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대가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1년 더 먼저 생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장에서도 전기차를 빠르게 생산하기로 이렇게 일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르게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지난번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차에 대해서 다 규제를 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리스용으로 판매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숨통을 터줬어요. 지금 미국에 판매될 때 리스로 판매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그나마 리스로 조금 더 전기차를 많이 팔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와 현대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선방했지만 지금은 IRA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지 않겠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아니 얘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팔아? 우리 돈 쟤네가 다 빼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현대차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핵심 차종 이게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아반떼가 메인을 꽉 잡고 있어서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반떼가 저렴한 가격에 볼륨을 확실하게 딱 깔아주고 다른 차들은 요 위로 준 프리미엄으로 안 팔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반떼 판매가 신통치 않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이제는 제네시스 브랜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약간 고급의 현대차라고 하는 게 프리미엄으로 이제 니어 럭셔리까지 이렇게 확실히 넘어갔는데 제네시스 보면 좋은 거 알겠어. 좋은 거 알겠는데 럭셔리라는 건 뭐예요? 나만 좋은 거 알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럭셔리한 옷을 딱 빼입었으면 상대방이 오 럭셔리 입었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누가 럭셔리로 알아주나. 상대방이 현대차 타는데 너 요즘 힘드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요즘 전략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간만에 온 중요한 찬스인데 현대차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5위 아니라 4위, 3위까지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느냐 요 기로에서 있으니까 앞으로 이 볼륨 전략, 프리미엄 전략도 잘 세워서 미국 시장의 어려움을 잘 돌파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